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또 상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뭐 치료 같은 거, 뭐 칠링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상처 없는 세상은 어느 군데도 어디도 없습니다. 아무리 부잣집에서 태어나 귀하게 자란다 할지라도 상처받지 않고 자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저의 손녀 현주가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마음이 변해가지고 제가 너무 바빠서 볼 시간이 없거든요. 보더라도 잠깐 보고 오니까 그냥 무정하게 할아버지가 가버리니까 상처를 받는 거 직관에는 말이죠. 아, 우리 인생살이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나 혼자 내 입장에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상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상처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털고 일어나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상한 언어를 만들어냅니다. 마음이 상하게 되면 반드시 상한 언어를 쏟아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상한 언어는 반드시 상대방의 마음을 또 상하게 해요. 상대방의 마음을 죽이는 거죠. 청혼의 꿈을 가지고 이제 미국 유학길에 올라가서 열심히 공부했던 부부가 있어요. 대부분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공부 같이 하다가 여자가 이제 뒷바라지를 합니다. 식당 일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자식도 태어났고 남편도 학위를 받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얼마나 행복한 부부이겠습니까? 남편은 아내의 수고를 잊지 말아야지요. 시간 날 때마다 남편의 손을 붙잡고 불러줘야 할 노래가 있어요. 왜? 아니, 여자가 희생을 해서 내가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되었으면 남편의 이 마음은 아내에게 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노래 불러줘야 여러분 아시잖아요.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어. 이 노래는 우리 오원도 집사님이 아주 저음으로 쫙 깔아서 부르면 아주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 부부가 사소한 일로 마음을 다퉜습니다. 말다툼을 했어요. 남편이 성질나면은 이게 안 할 말을 해야 되는, 안 할 말을 이게 해버렸어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요. 무심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제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이제 너 같은 년은 필요 없다 이거야. 여러분, 남편이 이런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남자가 아, 참 내가 괜히 말을 뱉었다. 그럼 빨리 사과를 해야지요. 여자가 뭐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그래, 나 같은 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그럼 내가 없어져 주면 될 거 아니야? 이때 남편이 이때라도 손을 잡고 여보 미안해, 그 말 취소해, 할게, 내가 정말 잘못했어. 왜 당신이 없어져야 돼? 안 되지, 우리 살만한데. 이제 그 말한 거 미안해. 아, 그러면서 분위기 전환용으로 푸르라는 노래가 이렇게 있는 거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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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건 미안해 I'm sorry. 이 남자가 안 그랬어요. 그날 밤 확 김에 여자가 한 잔 마시고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근데 왜 그날 저녁 하필이면 교통사고가 나냔 말이야. 사고가 났는데 그냥 현장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아내의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남편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싸늘한 시신을 붙잡고 남편이 이렇게 하염없는 눈물을 흘려대며 막 그냥 소리치며 말합니다. 여보, 아니야 아니야, 당신이 정말 필요해.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데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어. 여보 미안해. 다시 돌아와줘. 다시 살아나줘. 여러분, 그런다고 살아납니까? 남편이 말이야, 이건 아니야. 여보, 이건 아니야. 여러분, 아, 정말 나 이 사연을 읽고 진짜 눈물 나더만. 여러분도 어제 저녁에 부부간에 싸우고 아직도 화해하지 못한 분 계시면 오늘 당장 예배 끝나고 화해하세요. 화해, 화해. 존말로 할 때 화해하세요. 누가 손을 좀 내밀면 어떻습니까? 누가? 부부간의 자존심이 뭐가 그렇게 뭐, 아, 나는 절대로 내 인생에 난 내가 먼저 사고 안 해. 웃기고 똥 싸고 있네. 아무튼
그런 것보다 여러분 그러다가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냥 자존심 세면 뭐가 세. 여러분 저가 얼마나 자존심 셉니까. 정권사님 진짜 자존심 센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개척을 하면서 저기 백암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난 어렵다고 한 번도 어디 가서 손 벌려 본 적이 없다니까. 제가 한 번 추석에 우리 유장로님 그냥 사무실에 간 적은 있지만 나 도와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부부 싸움을 하고 나면 지금까지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제가 다 사과했어요. 우리 마누라는 나의 사죄는 사과는 없어요. 복숭아는 있을지 몰라도 사과는 없습니다. 절대로. 아 정말 제 자존심 상하지만 어쩔 거요? 남자분들 이런 거 저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요. 목사가 그러면 장로도 하고 따라해야죠, 집사들. 우리 집사람은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어요. 사과한 적이 없어요. 사과해달라고 하니 그래 사과한다. 이거 우리 아들이 증인이고 우리 권사님이 증인입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여러분 부부간에 사별하고 나면 제일 그립고 미안하고 보고 싶은 게 바로 배우자래요. 그래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죽고 나서 부를 필요 없어요 여러분.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매여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고 여보 그때를 기억하고 중략하고요.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다시 못 올 그 길을 왜 가냐 이거요. 어찌 혼자 떠났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요.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이게 우리의 일생이요. 아우 젊은 날 그냥 우리 마누라 그냥 아유 왜 이렇게 막고 막 그냥 전화해가지고 막 지지배배 지지배배를 치는데 아유 이제 너무 듣기가 힘들어가지고 전화해서 여보랑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그러고 끊은 적이 있어요. 아무튼 아무튼 그러나 상처 입은 마음은 파괴적인 언어를 만들고 그 파괴적인 언어는 사람을 죽여요. 죽여 죽여. 그래서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의학자인 폴 토르니에 박사는 사람은 상처받으면 제일 먼저 고통으로 반응한대요. 그리고 그 고통은 마침내 분노를 일으켜요. 분노. 그리고 그 분노심은 결국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은 패약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대요. 자 잠언서 15장 4절입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약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절대로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 4장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노 조절을 잘하라 이 말입니다. 분노 조절을 못하니까 우 하고 성질을 내는 거요. 그런 의미에서 비벌리 엔젤은 화의 심리학에서 분노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화는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감정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화를 지혜롭게 다루며 인생을 풀풀 풀어가고 어떤 사람은 화를 어리석게 다루어서 자신과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남기고 자신도 화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화는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를 모두 부른다. 화의 주인에게 행복과 성공을, 화의 노예에게는 뭡니까? 불행과 실패를 남긴 화의 주인에게는 행복과 성공을 주는데 화의 노예에게는 불행과 실패를 안겨준다는 거요. 이게요 사람 성질을 알려면은 딱 뭘 운전시켜보면 합니다. 운전. 운전시켜보면은 그 양반의 성질이 금방 나타나요. 어떤 분은 진짜 운전대만 잡으면 그냥 손을 흔들고 막 온갖 육두문자를 다 쓰고 막 브레이크를 혼자 밟았다. 아유 난 그런 아유 그런 차 못합니다 여러분요. 우리 교회 제일 운전 거칠게 하는 인간이 누구냐면 김창원 장로님이세요.
아유 저분은 차를 타면요 담프트럭 바로 한 1m, 1.5m 바로 뒤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사가 부르기 밟으면 그대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다가 딱 봐가지고 차 없으면 그대로 추월을 해버려요. 그냥 아유 저 차 못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얘기도 제 양반 귀가 먹어서 뭔 말인지 못 알아들까요. 뭐 이 볼륨을 좀 키워놓으면 알아들을 수 있고요. 아 우리 교회에 그 공군 출신 파일럿 출신이 계시는데 이분은 아 어떻게 운전을 그렇게 험악하게 하는지. 아니 몇 년 전에 공군 참모총장님이 이제 배려해 주셔서 내가 도저히 예배 마치고 이제 저 호남의 광주 가서 집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큰 체육관. 아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이 모여드는데 거기에 헬기를 제가 이제 배려를 받았어요. 그래서 헬기 타고 가니까 이제 문제가 없어요. 아 그런데 전날 토요일 날 그 갑자기 뭐 군 훈련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헬기가 취소가 됐으니. 그런데 그분이 그랜저가 아니요 뭐지죠? 에쿠스 4.5를 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이분은 완전히 파이로트처럼 자기가 광주 비행장 근무할 때 무등산에 그 두 바위를 그냥 그 뭐요 그 제트기가 지나갔대요. 그 실력으로 목사님 편안히 주무세요. 그러고 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광주가 1시간 40분에 가버렸다니까. 아이고 여러분요 이 노견을 갖다가 막 뭐 이 170-180으로 노견을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는 뭐 조금만 차가 없으면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정확하게 1시간 45분 만에 갔는데 5분 동안은 얼마나 밟아버렸더니 기름이 앵꼬 당해가지고 거기 그 119에서 다시 실어 와서 가가지고 1시간 45분에 갔어요. 아이고 난 그런 차 절대 안 탑니다. 죽으려고 환장했습니까 그냥. 그러면서 막 온갖 육도 문제 이런 새끼 하면서 운전하는데 아 이거 못하는 거 어떻게 광주까지 1시간 40분에 갑니까. 집회 장소까지 딱 데려다 주는 거예요. 올 때는 목사님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내가 당신 차는 절대 안 탄다. KTX 타고 와버렸어. 근데 우리 송종호 안수집사 보세요. 이분은요 내가 바빠 죽겠어요 빨리 좀 가자고 그러다 네가 바쁘지 내가 바쁘냐 그냥 조용히 가는 겁니다. 난 집회 시간 늦어 죽겠는데 빨리 가자고 그래도 그냥 가는 거예요. 추월도 안 하고 그냥 뭐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절대 누가 끼어들어도 절대로 뭐 씨 하나도 안 합니다.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한 번은 뒤에서 받았어요 차를. 받았으면 내려가서 왜 당신 그렇게 받냐고 해야 될 거 아니요. 가서 보더니 분명히 기스가 있는데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막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아니 남의 차잖아 지 차 아니고. 남의 차를 지금 마음대로 가죠. 내가 내려가서 아니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뭐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또 아는 사람이 아니 목사님이세요 그럴까 싶어서 못 내려갔는데 성격을 보면 합니다. 근데요 운전하다가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강원도 삼척에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는 두 남자 두 사람이 엽총을 들고 사냥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승용차를 몰고 이제 비포장도로를 가는데 마침 어느 신혼부부도 중형차를 가지고 이제 봉고차 같은 걸 가지고 이제 강원도로 여행을 갔던 것입니다. 캠핑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신혼부부의 중형차가 비포장도로를 추월하여 먼지를 빨갛게 이르고 가니까 아니 사냥꾼들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냥꾼들이 또 승용차로 쫙 또 그냥 그 추월을 했더니 신혼부부 역시 또 사냥꾼 차를 팍 호라면서 그냥 문을 열어놓고 육도문자를 하고 가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이. 그러자 화가 나가지고 이 화를 못 참고 그냥 가지고 있는 엽총으로 그냥 난사를 해버렸어요 그냥. 참 신부가 아직은 살아있어 호흡이 있어요 제발 나만은 살려달라고 나 인생 죽기 너무 억울하다고 그랬더니 니도 똑같은 여자를 고쳐버렸어요. 여러분 욱하는 성질을 참지 못해서 이런 참사를 불렀던 겁니다. 상처는 두 종류가 있어요. 개인이 받는 상처가 있고 집단이 받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상처를 받으면 개인의 분노를 일으키지만 집단이 상처를 받으면 집단이 함께 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 사회 분노 사회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분노 사회.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서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태극기와 촛불이 이건 뭐 그냥 서초동과 광화문 전국을 이루고 있어요. 집단적 분노와 또 다른 집단적 분노가 서로 막 충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내 생각과 다르면 감정적으로 그냥 바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좌우를 구별하고 네 편 내 편 싸웁니다. 무슨 얘기라도 안 들어요. 광화문 나가면 우파 서초동 나가면 좌파 아니 가서 구경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 선택적 지각과 확증 편향성이라고
어떤 말을 해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호미적 사고를 한다는, 호미적 사고. 자기의 편협한 사고에 갇혀서 호미질만 하는 거예요. 자기 호미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하잖아요. 뭐 주보에 글도 쓰고 그러면 자기 편에서 그걸 해석해가지고 아 우리 목사님은 좌판에 우리 목사님은 우판에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자기 호미질을 하면서 남에게 인격과 명예를 막 짓밟는 것입니다. 서로의 진영을 공격하고 죽이는 살인 언어들을 막 난무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이런 언어를 뭐라고 그러냐? 자칼 언어라고 그래요. 자칼. 세레나 루스라는 사람이 기린과 자칼의 춤을 출 때라는 책을 통해서 한 말인데요. 자칼 언어는 남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상처를 주며 죽이는 폭력적인 대화를 말합니다. 반면에 이 기린 언어는 상대방과 함께 공감하고 배려하며 존중하는 대화. 이걸 기린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기린과 자칼은 피부만 놓고 보면 외모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모두 갈색 바탕에 짙은 분위기가 얼룩덜룩 섞여 있습니다. 기린은 좀 착하게 생겼는데 자칼 보세요. 얼굴 꼬라지 좀 보세요. 저 새끼. 이들의 성격은 굉장히 정반대입니다. 기린은 평화로운 동물이고 그렇지만은 자칼은요. 피를 부르는 짐승이요. 피를 부르는 짐승.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도 자칼과 같은 말을 하고 상대방을 막 허물어뜨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 가지고 사람 죽입니다. 자칼이 춤을 추면서 살인적인 노래를 부를 때 이 세상은 공포의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여러분 기린 같은 사람도 많아요. 절대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안 줍니다. 그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을 하고 연민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뭡니까? 욕구와 바람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며 그 사람의 자존심과 자존감을 높여드리고 그 사람의 욕구를 잘 들어드리며 용기 주는 말을 하는 거. 그러니까 기린 같은 사람이 춤을 추며 기린의 언어를 꽃피울 때 그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요, 교회는 화목한 교회요, 세상이 언제나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이 착한 언어가 판을 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집단적 상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단적 상처는 이념과 진영의 상처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진영끼리 첨예한 대립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첨예한 대립이 뭐요?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까지.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구역 예배드리다가 뭐 이념 얘기가 나와가지고 막 구역이 갈라졌대요. 세상에. 남전도에 모여가지고 막 그냥 막 이념 촛불 뭐 이런 거 얘기하다가 그냥 서로 폐가 나눠졌다는 거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교회가,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지.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시대는 분노하고 있는 이 사회를 화합하는 사회로 만드는 누군가의 리더십이 필요해요. 누가 그런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이런 리더십을 행사할 줄로 믿습니다. 탤런트 김혜자 씨가, 이분은 교회 훌륭한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을 썼어요. 그분은 참 아프리카 구호 활동을 하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물론 책 제목을 프란시스코 페레의 교육 철학이 담긴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 여기서 이제 제목을 따왔다고. 예, 제목이 비슷하잖아요. 저도 아프리카 구호 활동을 제가 뭐 몇 번 다녀왔죠. 탄자니아도 갔고 케냐도 갔고 이디오피아도 갔고 말이죠. 이디오피아에 에이즈 걸린 아이를 품에 안고 촬영을 하다가 벼룩이 한 내 몸에 한 열댓 마리 올라 버렸어요. 아, 이 아프리카 벼룩 정말 독해요. 지금 졸리고 있는 사람 그 한 마리 갖다가 딱 주면은 퍽퍽 될 거예요. 아이고, 그 애를 품에 안고 이제 막 그냥 뭐 촬영을 하고 했는데 에이즈가 제 몸에 벼룩을 통해서 올랐나 와가지고 이제 막 온몸이 막 그냥 이렇게 났어요. 그냥 막 두드러기가 나고. 그래 이제 와서 서울대 병원에 전화를 했대. 당장 오래요. 이거 빨리 조치해야 된다고 피검사를 해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무슨 벼룩이 에이즈를 갖다 줍니까? 그래도 만에 하나를 위해서 해본 거죠. 감사한 것은 월드비전 역사상 우리 교회 후원으로는, 이 한국교회 후원으로는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후원금이 많이 나왔어요. 제일 많이.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정말 그때 우리 후원 작정을 할 때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 주셨고, 제가 또 TV 방송에 나가서 후원 모금을 할 때 여러분 제가 하는 시간에 제일 많이 왔대. 아무튼 간에 저는 복이 따라다닌다니까. 아무튼 간에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채널 돌리지 마시고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맨날 했거든요. 그래갖고 기분이 좋아서 그냥 계속 전화하니까 돈이 팍팍 올라갔던 거지. 김혜자 권사님이 기근이 극심한 마을에 들어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살아있는 소년이 하나 있네요. 영양실조가 걸려서 배가 막 불러 가고 온몸이 벌레가 그냥 구두굴룩. 그 아이에게 동행기자가 사과를 하나 준 거예요. 그랬더니 소년은 그것을 받아들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마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소년이 마을에 들어섰을 때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는 한 아이가 또 땅바닥에 누워있네요. 이 작은 아이는 소년의 동생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동생을 무릎에 무릎에 눕혀가지고 손에 쥐고 있는 과일을 한 입에 베어가지고 씹어갖고 그걸 다시 뱉어서 아이에게 넣어준 겁니다. 예, 동생이 그것을 먹고 동생이 기운을 내서 살아남게 되었어요. 며칠 뒤에 물론 먹을 걸 다 주고 며칠 뒤에 가보니까 형은 죽었고 동생이 살아남은 거예요. 형이 동생에게 모든 걸 희생하며 동생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김혜자 권사님이 막 눈물을 흘리며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 모금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호소를 했던 거예요. 만일 내가 피라면 물이 없는 것으로 갈 거야. 그곳 사람들에게 내가 곧 갈게 하고 말할 거야. 그래서 그들이 내미는 그릇들을 물로 가득가득 채워줄 거야. 네? 김혜자 권사님의 책 제목처럼 우리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향하여 꽃을 가지고도 함부로 때려서는 안 됩니다. 상처는 분노를 낳고 분노는 착할 러너를 낳고 착할 러너는 분노 사이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아프리카 구호활동을 갔을 때 막 그냥 과자 뭐 사탕 많이 갖고 왔거든요. 애들이 그냥 다 모여드는 거예요. 아, 내가 또 달러 좀 많이 가져갈 텐데 아무튼 간에 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 되면 여러분 또 같이 갑시다만은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도 여전히 분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여전히 이념 논리에 빠져서 이 착할 언어만 내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즐거움으로 낙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와 콤플렉스가요 바깥으로 이게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이것이 바깥으로 부정적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개혁을 하고 말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말로는 뭘 바로잡겠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쓴뿌리가 다른 방법으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치인이 아닌 이상 이념 노선에 지나치게 편승하거나 줄을 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니 진보에서도 그 필요한 성경 구절을 따고 또 그 다음에 이 우파에서도 그러는데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먼저 균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아 그리고 여러분 좌우를 다 우리가 교회가 아우를 수 있어야죠. 적어도 분노 사유를 치유하고 양쪽 진영을 통합하는 리더십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은 검이지만 검투사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죽여요. 검투사의 손에 들리면. 근데 정원사의 똑같은 검이 딱 들려지면은 정원을 가꾸게 되고 꽃밭을 가꾸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인 본질과 그리고 신앙의 정체성은 확고하게 하면서도 정원사의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칼 가지고 꽃밭을 가꾸고 정원을 가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분노로 찢겨진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여러분 이 시대를 정말로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화해의 리더십을 누가 발휘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된다 이 말이요. 여러분 이래도 분을 품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잖아요.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분을 내려면 우리가 공분 의분을 낼 수가 있죠. 영적인 진리를 지키고 영적인 전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영 논리식 편가르기에 분노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 끝없는 치킨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 교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주로 가정에서 누가 화를 버럭 내느냐? 내 경험에 의하면 남자가 먼저 내요. 대부분 내 주변에 보면 남자가 냅니다. 우리 김창주 아나운서도 남자가 내지 뭐 여자가 냅니까 사실. 근데
가정에서 화는 남자가 욱 내는데 대부분 누가 화를 내게 하느냐? 깐죽깐죽 화를 내게 하는 이 존재가 여자라 이 말이야. 여자라, 어쩔 겁니까? 아, 남자가 화를 버럭 내면 이상하게 화는 지가 내도록 해놓고 여자가. 그런데 남자가 화를 버럭 내면 또 여자는 마음 문을 닫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귀까지 딱 해버려요 그냥. 하, 그러면 나 귀를 떼가지고 또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그래서 참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어쩔 수 없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소한 일로 목숨을 거는 사람 때문에 다투는 겁니다. 어떤 사람 보면 교회 와서 사소한 것 갖고 싸워요. 사소한 거, 나는 목회하면서 사소한 거 주어버려. 적은 걸 주고 큰 걸 얻어냅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이, 이 속이 밴데이 같은 사람들은 작은 거 가지고 싸워요. 그냥 나 작은 거 가져라 이거요. 큰 거 주세요. 우리는 정말 분노하는 것을 자제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욱하는 성질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여러분 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참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욱하는 성질 참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사랑은 모든 걸 참아낸대요.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못 참아요. 여러분 참으십시다. 할렐루야. 참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랜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에 시기하지 않으면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행치 않고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의 모든 걸 감싸고 남진영님한테 맞아요. 사랑은 언제나 이렇게 자 언제 한번 좀 봉헌성 좀 해주세요. 자 우리가 어떻게 참아야 되느냐 이거요. 어떻게 분노를 멈출 수 있느냐. 첫째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지요. 잠언 16장 32절 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압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완전히 핸들링하면 아이 참 뭐가 우리가 분노 이거 다 이겨요. 근데 우리 속에 가장 쓴 뿌리가 뭐냐면 열등의식인데요. 사실 교회 중직자는 이거 없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사실 이 장로가 되려면요, 교회 중직자가 되려면 이게 뭡니까? 이게 컴플렉스가 이게 해결이 되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사회에서 성공을 하거나 인정을 받는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장로님이 사회에서 억압을 받고 오면 뭐 이민교회가 보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교회 와서 다 풀거든요. 이상심리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지독하게 싸우게 되었어요. 장로 한 사람 때문이래요. 그 장로님의 세상 직업이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화조 똥 푸는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직업이 무슨 귀천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아니 우리 교회도 뭐 여러분 뭐 운전하시고 다 있어요. 이 장로님들 가운데도.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장로님은 정화조 청소를 하며 온갖 세상 사람들에게 구박을 다 받고 마음에 그냥 그 디프레스가 많아요.
근데 그 열등이 교회에 와서 잘못 발휘된 거죠. 그러니 이상행동을 하죠. 와가지고 말이요, 자기는 까딱까딱 하면서 손 하나 까딱 하죠. 커피 따오세요. 커피 따온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커피 타오세요. 물 떠와. 아, 그러면서 막 이래서 되겠느냐 저래서 되겠느냐, 여기 가서 간섭 저기 가서 간섭, 그냥 아마 그냥 당회실에 가서도 맨날 서열 싸움 말이요, 젊은 사람이 잘 나간다고 그러면 안 돼. 선배상으로 물론 맞아. 근데 날마다 그냥 서형 싸움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요. 마음을 잘 다스, 제가 만약에 내 마음이 잘 안 다스려지고 제 마음속에 막 공격성과 그 어두운 마음만 가득해 있으면 맨날 치는 설교만 해, 야단치고 공격하는 설교만 해. 아니 목사가 설교하는데 이렇게 졸고 있는 겁니까? 죄송해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런다 이거요. 왜 장로들이 사랑이 없어요 말이야. 그런데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완벽하진 않지만 마음이 어느 정도 다스려져서 그런 설교를 안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거 내 보니까 은혜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다 그냥 압도해버리면요, 그냥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포로지 같은도 못한 인생을 불러서 하나님 이렇게 나를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짐승만도 못한 종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렇게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니 백골남망하여 저는 충성할 뿐입니다. 이 감격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에, 그러니 무슨 분노를 하겠어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웠산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주지 파악을 하면 분노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주지 파악을 하면.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어쩌면 그렇게 주지 파악을 잘하게 생기셨어요. 주지 파악. 두 번째, 항상 분노가 가져올 손해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돼요. 분노하면 나만 손해요. 모세가 아니 혈기를 내서 지팡이를 두 번이나 쳤어요, 반석에.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니까요. 자, 민수기 20장 11절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 그런데 결과가 중요해요. 가나안 땅에 못 갔다니까 일로 인하여. 자,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가 이럴 줄 알았으면 화냈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러니까 아, 나는 화내면 안 된다, 화내면 마귀가 틈탄다, 내가 분노하면은 내가 축복을 빼앗긴다, 그 축복을 내가 정말 내가 이게 다 가질 수가 없다.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분노했다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분노할 수 있어요. 해가 지기 전까지 품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시작.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의 축복을 가로채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니 어떻게 분노를 하겠습니까. 세 번째,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필요도 있어요. 입장을 역지사지라고 하지요. 여러분, 제가 성질이 급합니까? 온유합니까? 저더러 성질이 온유하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저를 잘못 본, 저는 좀 급한 사람입니다. 예, 급한 사람이요. 근데 저보다 급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문기 장로님이요. 근데 나는 급해도 금방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니까 내가 그걸 금방 풀어요. 나도 모르게 혹시 했다 하더라도. 나는 진짜 내가 보면은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싸움 말리는 데서부터 역지사지,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아, 나에게도 선택적 지각은 없나, 나에게도 확증 편향성은 없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니까 아, 이게 상대방의 이해가 되고 상대방을 향한 연민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역지사지의 교훈을 우리 이 시대의 사회에도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두 진영 간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건강한 견제를 하고 서로 건강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 좋은 견제를 해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발전하는 거지 막 원수같이 싸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 옆 사람하고 인사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제가 집사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입장을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고속도로 갈 때마다 항상 입장 휴게소를 들르는 게 좋아요. 항상 입장을 생각하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죠. 로키 산맥의 무릎 꿇은 나무 이야기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릎 꿇는 나무는 로키 산맥의 4,000m 이상에서 혹독한 추위와 눈보라를 견디며 살아갔던 나무요. 엄청난 추위와 세찬 바람 때문에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무는 올곧게 자라지 못하고 대부분의 나무가 다 어릴 때부터 무릎 꿇는 나무로 자라가게 됩니다. 무릎 꿇는 나무 또 보여줘 보세요. 작은 나무들. 그런데 보세요. 다 어릴 때부터 저렇게 자라가요. 그런데 그 나무를 재료로 해서 바이올린을 만들면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명품 바이올린이 된다고 해요. 몇백억을 호가하는 이태리의 최고의 바이올린 스트라디바리우스. 나 이 바이올린 보진 적은 없지만 아무튼간에 이 바이올린도 이 나무로 만들어 이런 나무로요. 그래서 공명이 제일 잘 된대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성질 없는 꼬라지 다 버리고 사람 그 사람에게서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설교를 잘 막정 아무리 노래를 잘 막정 은혜가 안 돼요. 가는 데마다 악취를 풍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는 나무처럼 저 로키 산맥의 나무처럼 우리가 무릎을 꿇고 뭘 바라봐야 돼?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인내로서 믿음을 경주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하지 않습니까? 자,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그래도 무언가에 의해서 분노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분노하고 싶어 할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게 죽으셨는가. 가진 두 명을 다 쓰시고 그리고 가시면 이거를 쓰시면서 하늘을 바라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러 영화의 주님 바라봐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어 위로의 주님 바라보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참아야지.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처럼 해요. 성전할 때 십자가 에? 에?
십자가. 그래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겨야죠. 저는 이러한 십자가가 이 시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좀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 사이에 붉은 십자가, 십자가가 좀 섰으면 좋겠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화해하고, 보수와 진보가 화해하고, 우파와 좌파가 화해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어느 지방에 가서 집회를 하러, 저녁 집회를 하러 들어가요. 지금 막 바빠 죽겠는데, 근데 그냥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막 죄를 오를 잡으면서, 목사님 대통령 하야 운동에 서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좋게 얘기했어요.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 다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기독교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면 서명을 안 하는 사람보다, 아니 하는 사람보다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을 텐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는데 하려면 바깥에 가서 하시죠. 교회에서 하지 맙시다. 또 카메라를 찍고 있어요. 뭐 찍으려면 찍어라. 얼굴 잘생겼다. 뭐. 나보다 우리 이성근 장로 얼굴이 더 잘 나왔죠. 여러분, 제가 목사의 양심으로, 제가 목사의 양심으로 그랬죠. 이거 교회 바깥에서 하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에? 아, 그랬더니 그냥 소강성이 빨갱이 좌파라고, 제가 졸지에 여러분 유명 인사가 되어버렸어요. 또 그냥 이게 뭐냐, 그만큼 집단적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상식이 있는 이런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붉은 십자가가 남한과 북한 사이에도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화해와 용서, 십자가 인내로 언젠가 남북이 화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일을 누가 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경우도 편가르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세운 이념과 내가 세운 논리 가지고 우리는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말고, 물론 우리가 쓴소리 해야죠. 잘못 참은 잘못 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너무 이렇게 논리의 노예가 되어가지고서는 아니 된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화해의 피스메이커가 되고, 분노심이 올라올 때 오히려 십자가를 바르며 남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며, 그리고 이 시대의 동성애와 또 사회주의와 이 모든 건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지요.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아름다운 분노를 억제하며 화해의 리더십을 행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